전 내가 해볼게. 괜히 그것 때문에 기죽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. 응? 오빠, 오빠 빚도 못 갚으면서 뭔 내 빚. 난 네 오빠야. 갈게. 뭐라 그랬어? 그 돈 해준다고 했어? 당장 나오려고 했는데 말을 안 듣네요.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뭐 집이라도 뺏어서 데려올 테니까. 말이 쉽지. 가질까? 동생보다 중요한 거야? 나온다고는 하디? 아휴, 그 고집불통. 언제까지 거기 있을 순 없잖아요. 정말 그럴 건 아니지? 여기 전세야. 5천 해주고 나면 우린 어딜 가? 좁혀서 가면 되지. 여기서 나 어떻게 좁혀! 시집 와서 5년 동안 빚 갚았다. 아직 반도 못 갚았어. 근데 또 시누비 갚아주자고 방을 빼? 그게 말이 돼? 퇴직금 좀 땡겨봤던가. 왜? 당신이 왜? 앞으로 무슨 일만 터지면 해결해 줄래? 언제까지? 우리가 왜 그래야 되는데? 내가 아버지 대신이야. 그래, 오빠 없는 사람 서러워서 못 살겠다. 그렇게 좋으면 아가씨 데리고 가서 살아. 난 캔디 데리고 나갈 테니까. 뭐야? 나도 이날 이때껏 하루도 못 쉬고 회사 다니면서 할 만큼 했어. 아버님이 물려주신 빚 나도 같이 갚았어. 근데 난 안중에도 없지? 당신 식구들밖에 안 보이지? 어? 당신 식구? 너 말 다 했어? 그럼 내가 당신 식구나 돼? 예. 그만들 해라. 아니 나까지 왜 이래? 응? 저도 할 만큼 했다고요. 어머니도 아시잖아요. 근데 이건 너무하죠. 아 그래 가. 가서 잘 살아봐 어디. 예 애미야. 애미야. 아가씨, 저예요. 네, 언니. 죄송해요. 오빤 잘 들어가셨나요? 오빠 마음은 아는데 우리 형편이 넉넉질 않아요. 그래서 한마디 했더니 막 화내면서 저보고 나가라고 하는 거 있죠. 그건 오빠 생각이시고요. 전 여기서 살 거니까 언니는 아무런 부담 느끼실 필요 없어요. 아니, 저도 형편만 되면 너무너무 해드리고 싶은데. 알죠. 언니 맘 잘 알죠. 그치만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도 쓰지 마세요. 제가 앵가요. 제 앞가림은 제가 알아서 하는 거죠. 아이, 그럼 오빠한테 그렇게 얘기 좀 해주세요. 저만 죄인이잖아요. 네, 알았어요. 고마워요, 언니. 아휴.
오라버니. 어서 와라. 들어가자. 응? 아, 싫어요. 재용이도 너 찾는다고 난리가 났었어. 얼른 와, 얼른 와. 들어가. 응? 들어와, 들어와. 일어나, 일어나. 어서! 아유! 들어가! 또 들어가! 아, 왜 그래? 들어가! 아! 들어가! 알았어, 알았어! 알았다고요! 들어가! 아니, 마동 자리 하나 달라는데 없다니. 내가 그동안 국가에 바친 세금이 얼만데. 나 애국자예요, 애국자. 글쎄, 아저씨가 하실 만한 게 별로 없어요. 마동하기엔 나이도 너무 많으시고. 내가 나이가 뭐가 많아요? 나 아직 어려요. 아니, 보세요, 탄력 있잖아. 아, 선생님, 저를 한번 봐주세요. 아, 너무 냉정하시다. 아, 진짜 치사하게. 자, 아저씨. 아저씨, 바로 좀 받는 일 해보실래요? 바로 좀? 아, 도핑 테스트 하는 거? 아, 네, 저랑 같이 하는 친구가 갑자기 아파서 못 나왔거든요. 급하게 사람이 필요한데 해보실래요? 일당도 개쩔어요. 7만 원. 뭐? 7만 원? 야, 할래 할래. 근데 휘파람 부실 줄 아세요? 휘파람? 이 말들이 휘파람 소리 들으면 키가 가지가지해져서 오줌을 자르거든요. 아, 그래? 야, 내가 휘파람 전문 아니야. 너 한번 들어볼래? 네. 우와, 개 잘해. 야, 뭐하냐? 빨리 가자. 네, 가세요. 아, 네가 먼저 가. 아, 예, 일로 오시죠. 예, 예, 이쪽에. 요즘 혈압이 많이 내리셨습니다, 회장님. 내 그 아새끼야 먹고 사니 뒷목 잡을 일이 없잖니. 요즘 아주 살 것 같아. 약. 예. 내가 죽을 때가 가까이 되니 회사 때문에 걱정이다. 내 한 몸. 오늘 가든 내일 가든 미련이 없다마는 우리 회사에 딸린 식구가 미치가. 그 식구들까지 다 잘 먹여 살릴 사람 하나 딱 앉혀놓고 가야 되는데. 아이고, 내가 재수가 없으려니까 이제. 아저씨, 말한테 체이셨다면서요. 괜찮으세요? 야, 임마. 넌 네가 보기에 내가 괜찮아 보이냐, 이 자식이. 아이, 어쩌다 체이셨어요. 휘파람 안 불고 받으셨어요? 아, 불었지. 야, 보니까 진짜 콸콸 쏟아지더라. 근데 보니까 아무리 채도 거시기 안 보여가지고 아, 안 말인가 보다 해가지고 내가 오줌통을 갖고 뒤에다 받쳤다. 그리고 휘파람을 불었어. 아니까 갑자기 피용하고 앞으로 발사가 되는 거야. 거세마. 그런 아픔이 있었단 말인 거지. 그래가 내가 부랴부랴 오줌통 들고 또 앞에다 딱 댔더니 갑자기 이 마새끼가 놀래가지고 아우. 아이, 그래도 아저씨는 진짜 대박이에요. 빗맞았기에 망정이지. 제대로 채이셨으면 아저씨는 지금. 야, 임마. 아저씨 아저씨 하지마 임마. 나 아직 어려. 마흔셋이야 마흔셋. 아저씨가요?
헐, 개노안. 뭐? 개노안 이씨. 야, 너 이름 뭐야? 저요? 남영국이요. 근데 애들은 인국이라고 불러요. 인국이? 왜? 그냥 뭐 하는 짓이 잉여 같대요. 야, 넌 뭐 하는 놈이냐? 아, 저 취준생이요. 취업 준비생. 31살. 너도 참 깝깝한 인생이로구나. 응? 난 박봉주다. 야, 나이도 비슷하니까 이제 앞으로 형님이라고 불러. 아, 근데 아저씨. 형님 못 가네. 형님 어머님 형님 가지시고 뭐 드셨대요? 아, 좋은 거 많이 드셨지. 어? 뭐 식혜, 홍어, 가자미 식혜, 뭐 청국장 이렇게 주로 발효식품 같은 거. 어쩐지 아저씨 얼굴이 왜 푹 사갔는지.